안녕하세요, 스포왕. 오늘은 첫 곡 없이 그냥 바로 시작합니다. 왜냐면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가든 스튜디오에서 특별한 분과 특별한 라이브까지 함께하는 2주년 같이 진행 방송이기 때문에 첫 곡 그릴 시간도 없습니다. 오늘도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가든 스튜디오의 수많은 팬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제 목소리 지금 들리시려나? 안녕하세요! 지금 이 새벽에 이 시간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멋진 분과 멋진 라이브까지 있으니까 계속해서 재밌게 즐겨주시고 또 우리 청취자분들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왕공부의 56번째 방송 드디어 이분을 모십니다. 도대체 1년간 매일매일 오프닝을 장식한 이 발령기 누구냐. 내가 이 방송 정말 좋아하는데 오프닝 너무 괴롭다. 그 목소리 사실상 성우 저희 프로그램에서 성우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한번 아파가지고 딱 한 번 자리를 비웠던 날도 이분의 목소리는 나왔습니다. 스포왕 건배 바쁘냐? 요 인간인가 AI인가 바로 궁금했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 누구냐고 정말 많이 여쭤보셨거든요. 드디어 나와주셨습니다. 스포왕 건배 오프닝 목소리의 주인공 잠시 후에 제가 하게 광고를 틀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금 공개합니다. 10cm 권정렬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그 밤늦은 시간이라 아마 생각보다 감독님이 이제 밖에 소리를 크게 안 올려주시는 것 같은데 진짜 많이 와 계세요. 콘서트예요. 그니까 오늘 콘서트.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직접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왕 고용배 성우 성우 데뷔를 마쳤고 굉장히 혹평 속에 성우 활동을 하고 있는 간간히 음악도 하고 공연도 하는 10cm 권정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수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네. 그리고 제가 진행하고 있는 무슨 방송이나 상황들에 나와주신 적 너무 많고 네. 또 정렬 씨가 필요로 할 때 제가 가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도 많고 네. 근데 드디어 이곳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이게 아까 여기 들어와서 네. 기분이 네. 그냥 평소에 여기 왔을 때 그 기분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뭐지라고 생각했더니 네. 고영배 씨가 DJ를 하는 방송에 와 받은 라이브를 하는 날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분이 이상했대요. 와 이거란 순간에 심지어 관객 여러분들도 같이 계시니까 저도 사실 아시겠지만 월클병이 좀 심해가지고 항상 좋아하죠. 제 자신의 어떤 실제 능력이나 실제 인기보다 제 자신의 과대평가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렇죠. 다른 어떤 뭐 TV에 나왔을 때도 저희 둘이 예능을 찍었을 때도 막 다 그렇게 막 너무 감격적인 순간에 솔직히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올게 왔다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이제 MBC TV에도 둘이 같이 나왔네. 그렇죠. 그냥 이런 느낌. 왜 그러셨죠, 또? 뭐 너튜브 되게 유명한 콘텐츠 같이 나왔을 때, 네. 뭐 한번 찍을 때 됐었지 뭐 이런 느낌이었어. 네. 근데 여기 다르죠. 저도 느낌이 좀 이상해요. 네. 솔직히 말해서 지금 평소처럼 막 장난치고 텐션을 못 올리겠는 게 이게 딱 이제 시작할 경우는 갑자기 기분이 좀 이상하네.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뭐 저희가 맨날 짓궂게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뭐 제가 너는 DJ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건 뭐 온 국민이 바라보는 거. 아 그래? 대한민국의 염원이에요? 네네. 아 월드컵이랑 나 DJ? 국민 DJ 됐으면 아주 찜찜 됐지만 데일리 DJ까지 했으면 좋겠는 가수 1위에요. 아 그래? 온 국민이. 아 그럼요. 16강 막 기원하는 거지. 아 그럼요. 나의 DJ를 기원해? DJ 되기만 해봐. 그날 거리는 거지. 싸이 선배님 아이들이에요. 근데 지금도 약간 그 이제 우리 1주년 기념인데 네. 좀 약간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DJ 되기만 해봐라니.
그러니까 계속 1년이 되는데 아 데일리에 네. 스포왕이 데일리가 되는 게 제일 좋고 네. 어찌됐든 일주일 넘어 일주일 한번 넘어 간지를 합니다. 솔직히 한 번도 안 들었지만 아 거짓말이에요. 들었어. 네. 그런데 야 오 명언이에요. 네 스포왕 일주일에 한번 너무 감질라. 감질라. 한 번도 안 들었어. 감질라는 프로 1위. 명언이. 감질라는 프로 1위에요. 근데 감질라는, 감질은 아직 안, 뭐, 꼭 들어봐야 감질라나? 그렇죠. 아니, 지나, 아니, 저기 지금 지나가시는 분한테 물어봐요. 그니까. 스포왕. 감질라시나요? 그 방송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나온대요. 어, 듣기만 해도 감질라. 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들어보진 않았죠. 이런 느낌. 와, 아, 밖에 불이 좀 켜졌다. 아, 이제 여러분이 아, 잘 보이네요. 이게 익숙한.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제 잘 보이네. 진짜 많이 들었구나. 감사합니다, 진짜. 예, 아유,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 좋습니다. 그, 저희가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앞에 인트로의 목소리를 녹음해달라. 네. 사실, 밑도 끝도 없이 되게 무리한 부탁이었는데도 아, 아니 제 연기가 더 무리했죠. 네, 네. 한번 라이브로 한번 여기 대본이 있어요. 아, 근데 네. 진짜 다들 그렇게 발연기라고 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기계냐고. 요즘도 이렇게 기계가 못 나오냐고. 그거 그냥 아무데나 쳐도 무료 소프트웨어도 이거보단 낫다고 이거 돈 주고 하신 거 환불하라고 계속 이제 그렇게 어. 사람인 줄은 다 생각도 못하고. 아 진짜로. 그때 사실 일부러 저 열받게 하려고 연기 못했다는 건 사실 압니다. 오늘! 네. 진짜 연기 지금 그게 문제예요. 지금 제가 이 아까 말했듯이 방송을 안 들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제가 의도했던 톤이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그러면은 그냥 장난치지 말고 진짜 진심으로 해요. 진심 연기로 그러니까 요 대본 그대로 대본이 이거죠. 스포왕 고영배 바쁘냐? 네. 명색이 스포왕인데 요즘 스포가 좀 뜸하다. 딱 이 두 줄. 아 저는 대본 안 바꾸는 스타일이에요. 애들이 많이 쓰는 스타일. 웹드라마 재질로 한번. 네. 아 웹드라마. 웹드라마 재질. 그리고 밖에 반응도 좀 여러분 잠깐 조용히 해주시고 듣고 여러분이 반응해 주세요. 자, 갑니다. 자 라이브입니다. 저희 스포왕 고영배 오프닝 라이브로 들어보시죠. 스포왕 고영배 바쁘냐? 명색이 스포왕인데 요즘 스포가 좀 뜸하다. 약간 유해진 선배 톤으로 하시는 거예요 연기를 그쪽 유해진 선배 유씨 계열 아 그쪽 톤이구나 네. 아 저는 그러니까 워낙에 저도 그렇고 팬분들도 그렇고 송강호 선배님의 이쪽 톤은 조금 이제 아 저는 좀 예상이 되니까 네 그리고 추구하는 톤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간에 스파고 선배 네 약간 유해진 선배 톤인데요 약간 유해진 선배 느낌인데 그 캐릭터 설정이 이제 재수생 네 재수생 아, 유해진 선배님이 드라마 작중에 재수생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 어제 수능 친 재수생. 어제 수능. 네. 근데, 그때랑 좀 달라요. 그때 아, 녹음했을 때는 네. 수능 전이었고요. 아, 예, 예. 이제 어제 수능을 잘 본 재수생. 아, 어쩐지 말투가 조금 홀가분했어요. 살짝 홀가분. 아, 여기 몇 명은 느꼈을 거예요. 여기 말씀하신 아이고. 아, 차라리 아까 안 보일 때가 나왔어요. 다들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어. 아니, 추워서. 너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아, 네. 아까 얼굴이, 여러분 얼굴이 잘 안 보일 때는 다 되게 따뜻하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증거는 기거 아니면 아니다라는 느낌이 좀 들죠. 그렇게 되긴 하네요. 어쨌거나 그 오프닝이 1년 동안 돼서 네. 방송이 없어지지 않고 1년이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1주년 특집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정열 씨는 이 라디오 얘기를 할 때마다 그냥 이제 사석에서 그래서 나는 언제 나가려고? 아, 제 라디오 프로 출연을 이렇게 기다려본 것은 데뷔 때, 네. 데뷔 때 아직 공중파 라디오 출연을 한 번도 못 해봤을 때 이후로 처음이에요. 이게 다 저 작가님 생각이에요. 작가님이. 아, 정렬 씨. 정렬 한번 나오시면 되지 않았나요? 아직 이렇게. 아, 급할 때 쓰죠. 저는 근데 그러다가 DJ가 바뀔 거 왜 바뀌어요? 아니, 그거 같은데, 어. 아, 너무 잘하지. 근데, 그 있잖아요. 시간이 좀 늦어요. 어. 아, 맞아. 좀 늦어. 근데, 시간 늦은, 심야 DJ 네. 느낌은 좀. 그니까. 그게 좀 문제인데, 네. 그니까, 보안이면 돼요. 와, 심야에도 아. 이런 꿀잼이 있네 해서 내가 진짜 아. 저희가 하나 그 상 개발했거든요. 뭐. 아니, 데일리만 상을 주잖아.
골든 마우스. 아, 그래요? 브론즈 마우스. 이번에 못 받아요? 나 못 받아. 나는 그 위클리라. 그러니까 지금 바로 누가 DJ를 데뷔해도요. 네. 딱 두 달만 방송하면 저보다 회차가 높아져요. 바로 선배가 돼요. 저는 1년 내내에도 오늘이 56회차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아, 두 달도 안 해도 나보다 더 경력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아직 그러면 적응도 안 됐겠네요, 이 라디오에. 계속 까먹고 다시 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나는 아직 두 달이 안 됐으면. 아직은 신인이네. 그냥 하는 거지. 하지만 어쨌건 연수로는 벌써 1년 지나고 이러다 10년도 하고 하는 거잖아. 스테인레스 마우스라도 줘라. 골드 브론즈. 난 스랙 마우스라도. 난 바로 그때까지 할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네. 가장 강력합니다, 스테인. 아, 당연하지. 네. 요즘 요리 잘하시는 분들은 코팅 하나 쓰고 스테인 밥으로 먹어. 막걸리사. 제가 거꾸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야, 10cm 권정열. 바쁘냐? 명색이 10cm인데 요즘 스포가 뜸하다?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저요? 콘서트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연말 콘서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1월 26일. 네. 토요일을 지나고 있는데. 네. 아,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네. 야, 준비 많이 하셨죠? 많이 했죠. 많이 했죠. 물어본다. 미래의 나에게 물어보더라? 그래서 미래 내가 더 바빤다. 미래니까 나보다 형일지도 모르니까 정연이 형 많이 하셨죠? 정말 너무 많이 했어. 이쯤 되면 거의 다 했겠죠? 다 했죠. 아, 아니 굉장히 그 규모도 크고 또 네. 굉장히 특별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 콘서트로 들었는데 직접 조금 소개 좀 해주세요. 어디서 하세요? 역시 구기 종목은 핸드볼 경기장에서. 진짜 저희 좋아했으면 좋겠어. 구기 종목 섭섭하게. 다른 농구 축구 섭섭하게. 농구 축구 너무 좋아하지만. 네. 이런 핸드볼 경기장에서 12월 16, 17, 18, 3일을 네. 하고 저한테는 이게 다 뭐 상대적으로 다르겠지만 저한테는 이번에 도전이에요. 아. 여러모로 도전이 있어요. 많은 분들 모시는 것도 도전이고. 공연 형식도 좀 도전이고 하지만 그만큼 또 새로운 많은 또 감동과 느낌을 드릴 수 있게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공연 형식도 도전이라는 건 그 이제 전형적인 그 전면 무대가 네, 전면 무대가 아니에요. 중앙 무대죠. 네, 중앙 무대. 이것도 아 정말 우리가 실제 11월 26일이라면 좀 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텐데 아 이게 네, 네. 미래의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아 물어보세요. 네. 아 그게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막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가운데 그러니까 약간 그 무슨 샌드위치처럼 무대 아, 가운데 그렇죠. 찡겨 있고, 네, 네 찡겨 있죠. 관객분들께 관객분 객석이 이렇게 위아래로 있단 말이죠. 그렇죠. 가운데가 이렇게 네. 햄처럼 딱 찡겨 있고. 네. 그러면 어디가 앞인가요? 이거 되게 궁금해요. 둘 다. 네. 그 찡겨 있는 그 무대에서 네. 저는 굉장히 평소에 원래 10cm보다 훨씬 더 자유롭다. 아. 자유로운 공연을 할 수 있다. 예. 전 그동안 좀 너무 갇혀 있었다. 아. 전 약간 좀 해외 느낌이라. 예. 아무래도. 예. 국내 공연이 전면 공연이 많아요. 예. 근데 해외 어릴 때부터 제가 좋아했던 예. 뮤지션들은 사실 원형 공연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물론 거기는 이제 거의 경기장. 예. 한 7만석? 규모긴 하지만. 네. 어쨌든 꿈꿔왔던,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사실 공연의 모습은 예. 이번에 하는 공연이 더 가까워요. 저는. 아.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0cm에 어렸을 때 꿈꾸던 그 로망이 어느 정도 네, 구현된 맞아요. 원형 공연. 네. 가운데 있고, 360, 정확히 말하면 원형이 아니고 360도 공연. 그죠. 제가 시야가 360도라는 얘기죠. 아, 정말 기대됩니다.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스포한 청취자분들, MBC 라디오 청취자분들은 그렇구나. 평소처럼 되게 재밌는 방송이다 하시겠지만 소란을 좋아하시거나 7cm를 좋아하시거나 저희 둘이 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공중파라고 저렇게 무난하게 얘기하는 것도 저희 평소에 사실 지난주에 인터넷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를 되게 지금 공중파 버전으로 다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가증스럽게 보이지 않을까 그 점이 좀 염려가 되긴 하지만 팔짱을 지금 더 많이 끼세요. 그렇죠. 이게 참 재밌네요. 저는 근데 이런 게 오히려 좋아요. 사실 저는 기회가 돼. 그렇죠. 여건만 네. 되면 인터넷에서 지금처럼 하고 싶어 사실. 저도인데. 그러니까. 우리 사실 솔직히 약간 억지로 좀 인터넷 발랄하게 말하잖아요. 네.
지금 같은 이 고급스러운 느낌 사실 저 딱인데. 맞아.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스댕 이런 느낌. 고급스럽다. 오늘 심지어 이 스포한 고향 1주년 특집을 위해서 네. 보통 정열 씨가 이제 라디오로 올 때 저도 MR로도 라이브 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그쵸? 오늘 심지어 풀 밴드 라이브 아 여기는 무조건 네. 준비를 해주셨고 지금 현재 아까부터 사실 전원이 다 여기 와 계십니다. 네 라이브를 들려주시기 전에 좀 한 분씩 네. 소개를 해주시고 저희 그 방송 오늘 고급스러운 그 느낌 그대로 네. 뭐 뭐해 누구 하면 그 악기로 뭐지 아시죠? 이리비리로 하는 거. 네, 저희 작가님은 오늘 그거 할 생각이 나부터 설레셔가지고. 시야이 고급스러우시고. 예예. 예. 그거 한번 그 각 파트 좀 소개 좀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고급스럽게. 오! 드럼부터 해서요. 네. 아 드럼이 설마 쌓아 나간다? 네 쌓아 나가겠습니다. 미쳤다. 근데 사실 이러면 저희 멤버들한테는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아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됐죠? 네. 이거 추가 입금은 어떻게 되냐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굉장히 쿨해서 아 네. 따로 받으시는 거. 아 지금 기타리스트가 요거를 지금 머니사인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둘 다 제가 머니사인을 따로 어떻게 할 테니까. 예. 아 일단은 추가 요금 추호협의 네. 추호협의 밴드 소개 퍼포먼스 네. 들어갑니다. 방에 모기가 있어 갈게요. 죄송합니다. 어, 막 이렇게 나오네요. 어, 좋습니다. 갑니다. 드럼의 이윤영입니다. 이렇게 해도 너무 긴데? 짧게. 베이스의 성수용입니다. 에이. 건반의 이효환입니다. 아! 기타의 방인재입니다. 이제 어떻게 끝낼 거예요? 네? 여기서 저희 슈테치입니다. 방금 직통으로 그 브레이크 한 거 아시죠? 그게 5만 원이거든요, 수다. 이제 돈 5만 원씩 보내야 돼요. 저는 사실 이렇게 연주가 이어지고 한 명씩 쌓아 나갔을 때. 됐다 망했다 이거 괜히 시키지도 않은 거 해서 네가 망하는구나 했는데 아 이게 나와버리네. 아, 5만 원에 이게 해결이 되네. 오늘 이 멋진 멤버들과 함께 네 라이브를 들려줄 텐데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죠? 첫 곡은 요즘 첫 곡으로 이 노래 푹 빠졌어요. 그라데이션. 아. 네. 잘 들리세요 여러분? 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 안 보이세요? 근데 이거 노래 부를 때 어쩔 수 없이 촬영을 해주셔야 돼서 좀 좋아. 아, 이게 못 오신 분들도 영상을 잘 보여드려야 되니까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아니면 감독님이 한 번씩 좌로 일보, 우로 일보. 앉아서 하신다. 자, 준비. 주시면 큰 박수로 쳐야 되겠습니다. 나는 점점 너를 잠못 들게 돼.
그래도 느꼈으면 좋겠는데 너는 아무 생각 없이 변하는 나를 지나가며 웃은 거라지만 나의 하얀 꽃에 너의 이라는 곡이었고 정말 이 노래 올 한 해 사랑 많이 받았죠. 네. 그 아무래도 또 공동 작곡에 몰려진 이름이 또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이름이고 제가 그 어디 가서 라디오도 많이 하고 네. 이렇게 음악을 소개하는 경우도 많고 진행자분과 함께하면 꼭 이제 저한테 10cm를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네. 10cm 노래 이거 들으면 안 돼요. 신청곡도 많고 저 그때마다 막 틀지 마세요. 그런 노래 그 그라데이션이 본트세요. 그건 진짜 그래. 아, 이 노래 정말 올 한 해 사랑 많이 받고 또 공연도 정말 많이 하시고 이렇게 보냈는데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네. 있습니다. 이 여기 계신 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10cm 땡땡 권정열 인 시네마 10월 8일 개봉. 이게 이제
팬분이 아닌 입장에서 보면 되게 당황스러운 제목이에요. 아, 그런가요? 당연하죠. 10cm와 개봉이라는 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다른 두 개의 단어이기 때문에. 네. 좀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10cm가 여름에 콘서트를 했었어요. 네. 그 콘서트 제목이 권정열이었고, 예. 하지 마.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연 실황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영화관에서 네. 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개봉을 했어요. 아.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 콘서트를 극장에서 본다고 사운드도 너무 좋겠죠. 확 크다면으로. 네. 그때 콘서트 보셨던 분들은 다시 기억도 하고, 네. 못 보셨던 분들은 거기서 보고. 그쵸. 저 거기까지 너무 좋았어요. 찬성. 근데 뭔데 배우분들보다 무대 인사를 더 자주 하시는 거예요? 실제 영화 배우보다. 이게 무대 인사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신인 배우니까 그런 거예요. 아, 됐어. 자, 지금부터는 신인 씨. 예전 기사를 찾아서 네. 과거와 현재를 있는 네. 토크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10cm 모교 연세대 축제 출연료 기부. 노천극장에서 노래하는 꿈 이뤄. 이게 아주 최근 기사죠. 네. 2022년 10월에 네. 올해 가을 축제에 네. 출연을 하고 네. 처음 나간 거였어요. 이 모교 이 축제는 처음이에요. 와. 네. 그래서 어떻게 하지? 자꾸 사정이 안 돼서 네. 불발되기도 하고 네. 기다렸는데 섭외가 안 된 시절도 있고 네. 네. 드디어 그렇죠. 맞아서 나가게 됐고 네. 그것도 너무 감동, 본인도 감동이었고 네. 감회가 새로웠고 심지어 출연료를 네. 와, 다시 안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되게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저도 그런 충분한 마음이었지만 네. 정말 전 칭찬하고 싶은 건 오히려 이거를 저희 소속사가 네. 저한테 먼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 돌려주면 어떠냐? 저희 식구들도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때 네, 그래서 공연 마치고 나서 진짜 손 한번 크게 본다고 선 넘는다고 자꾸 그래서 그때 그 얘기 하신 거군요. 그랬나? 그래서 10월 23일 날인가 그때 엄청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왜 아 자꾸 선 넘는다고 민감한 얘기 한다고. 그래서 그럴 걸 나? 네. 그래서 네. 사실 저도 그 공연을 통해서 사실 그 제가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뭘 받았다는 거예요? 꽤 긴 약간 저 꿈의 무대였거든요. 그 무대가 그래서 막 학교 다닐 때는 혼자 거기서 막 올라가보기도 막 했어요. 아, 빈 노차. 네. 되게 영화, 되게 막 좀 별로지만 네. 그런 거 원래 그럴 수 있지.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약간 그 보답. 네. 어쨌든 여기 다 같이 저랑 같이 있어준 거잖아요. 그 네. 현장에 네. 그리고 막 제 노래도 같이 불러주고 네. 그런 것들의 보답인 거죠. 그때 이제 학생 때. 네. 야, 우리 학교 축제하면 이렇게 당대 최고의 가수들이고 나중에 축제 때 나도 그냥. 가수가 되면 여기 서볼 수 있을까 생각하고 빈 아무도 없는데 막 그냥 사람들 앉아있고 하는데 그냥 또 올라간 거잖아. 또 올라가서 노래 좀 흥할 걸 했어요. 해야지 않았을까요? 그냥 본격적으로 크게 부르진 않았겠지만 그냥 흥얼흥얼? 아, 그때 제 성격이었으면 크게 불렀을 텐데 아마 또 심야 시간이고 그랬으면 네. 또 안 하지 않았을까. 근데 드디어 꿈을 이뤄서 거기에서 실제로 네. 무대에 서고 출연료까지. 저도 사실 저희 학교는 예술대학밖에 없는 작은 학교잖아요. 그렇죠. 모교에서 축제를 불러준 거예요. 저희 네. 4인조 밴드 네. 갔어요. 나도 솔직히 말하면 너무 가면 무슨 기분인지 그치, 알아요. 그치. 묘한 느낌이 네. 있어요. 저도 모르게 저는 그냥 무대에서 아 너무 고맙고 우리 학생이 저는 심지어 학생이었잖아요. 그렇죠. 섭외를 했던 입장에서 받아서 나가니까 네. 너무 필받은 그러게. 제 출연료는 우리 학생에게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얘기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멤버들이 뒤에서 눈이 이만해지고 진짜 저 사실 뭐래 이런 표정으로 저희 출연료는 돌릴 수 있어. 학생이 너무 고생 많으니 박수 한번 주세요 이러면서 말하고 나서 내려와가지고 멤버들은 그래 잘 생각했어 내 것도 줄게 라고 말할 느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요? 도대체 어떡하지 하다가 네. 애초에 아까워 잡기 때문에 출연료도 저도 이미 많이 할인해서 들어왔어요. 출연료도 적은데 회사 뛰었지. 그 다음에 멤버들하고 4분의 1 했지. 그치. 제목만 돌려준 거예요. 제목만.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도 야 이거 내가 받아도 되나?
혹시 네. 그 다음에 섭외 또 왔나? 전화기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영배 씨께서 삽입 털어가지고 했었어요, 제가. 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안 들었죠. 괘씸해서. 내가 아, 주제 말던 거. 제 기억이 맞다면 세금도 띄고 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 오히려 소문이 안 좋게 났을지도 모르겠는데 안 좋게 났죠. 아 같은 상황인데 이게 분위기가 안 좋네 저는. 그러니까 아, 어쨌거나 너무 멋있는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네. 너는 내년에 다시 들어오니 제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화하려고. 혹시 오해 있으면 풀고 싶어서 전화했다. 자리 혹시 있으면 어. 제가 할 테니까. 아 좋다 무대만 담당. 자 다음 기사 또 만나보겠습니다. 10cm 권정렬 모든 여자친구에게 콘서트 해줬다. 나왔을 텐가? 그렇죠 그럼. 아 이 콘서트라는 제목을 짓고 네. 이 노래를 만들고 굉장히 막. 뿌듯했던 모습이 아, 맞아요. 기억이 나거든요. 네. 이거는 진짜 누구나 공감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뭔가 이게 리얼이 있는 것 같아서 나 아주 막 간만에 마음에 든다 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막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거나 막 이렇게 막 잘 돼가거나 하면 정말 전화로 노래를 많이 불러주세요. 예, 지금 이 기사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보면 정말 제가 막 엄청 여자를 잘 알고 연애도 엄청 잘하고 막 이게 어떤 무조건 먹히는 어떤 그런 기술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멋진 느낌은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이 콘서트 발매했을 때쯤에 너무 과했네요. 아, 급했다. 인터뷰 애티튜드가 네, 좀 급했다. 네, 그럴 수 있지. 근데 많이 했죠. 저도 내세울 게 노래밖에 없었다 보니까.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그거예요. 저는 안 했거든요. 아, 무슨 자세인데? 누가 이렇게 크게 방송을 하고 방금은 마이크가 안 열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비웃음 소리가 벽을 뚫고 들리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벽이 두꺼운 게 방음벽인데? 예예 어 뭐야 제작진이야 밖에야 누구야? 아 저쪽에서 밖에서 손을 또 드네. 저는 네. 만났을 때 대화 대화와 뭐 매너 네, 이런 걸로 저 오로지도 아, 옴미 스님. 네.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물론 저도 이제 막 불러달라 하면. 그쵸. 불러달라 하면 뭐, 아, 왜, 뭐, 짧게 불러주고 이런 적은 많이 있지만, 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정말로 이 상대방을 사로잡기 위해서 노래를 진짜 부른다. 네. 거기에 빌드업이 어떻게 되냐는 거야. 그거 뭐 얘기하다가, 아, 벌써 30분이 넘게 통화하고 있네. 밤도 깊었고, 노래하는 곡? 진짜? 그냥 물어보죠. 그 생일 같은 기념일이 그냥 보통 사귀기 전이에요. 그래서 생일 같은 기념일에는 선물인 것처럼 하죠. 아, 저 얼마나 필사적이었는데. 와, 진짜로? 사랑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귀지 않아. 사귀지 네. 않고 막 이제 잘 돼가고 있고 막 네. 약간 뭐 이제 막 연락을 좀 자주 하기 시작했어. 네. 그래갖고 막 문자 보내고 뭐 하냐 뭐 했냐 뭐 아, 그래 뭐. 아 뭐 그냥 뭐 하나 싶어서 전화했어요. 요 정도인데 네. 생일이야. 네. 생일 선물 뭐 갖고 싶어? 아 무슨 생일 선물 괜찮아. 뭐 어떻게 얘기하나 노래 해줄까? 이렇게 네. 빠! 보니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연애 잘하셨나 보네요. 보통 다 저 같은 과정이 있을 텐데 가수들은. 아 아니요 저는 네. 그렇지 않았어요. 네. 정말 더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네. 때우려고 하지 말라는 말까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걸 진짜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걸로 때울 생각 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난 아,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근데 그렇게 해서, 그래. 그러면, 오케이. 내가 여기까지 받아들이고, 네. 그렇게 해서 불러줬어, 노래를. 그래가지고, 뭐, 발라드 같은 걸 딱 불러줬어. 네. 그랬을 때, 그 전보다 확실히 관계가 나아졌어. 그렇다고 말하기는 힘들어. 사실 뭐 관계에 네. 노래가 단가요. 아 그렇지. 네. 많은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아 굉장히. 아 너무 상상이 안 되네. 상상이 안 되네. 필사적이었다니까요. 그 이 노래 나오고 나서 네 이건 2017년도에 나왔던 기사였고 아
그거 한번 해주면 좋겠다. 뭐야? 그러면 어쨌거나 전화로 누군가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것에 경험도 많고 아. 콘서트란 노래를 내므로써 이제 권위가 생겼잖아요. 네네. 전화로 노래를 불러주는 거 야 네가 10cm야 뭐 이런 소리 한단 말이야 이제. 아, 네. 야 네가 콘서트야? 막 이러면서 네. 권위자로서 조언을 좀 해주면 어떨까? 아 어떻게 해야 된다? 전화로 노래 불러줄 때 꿀팁. 아, 나도 새겨드릴게. 저는 꽤 많은 유경험자로서 사실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하면 했을 때 그걸 예쁘게 봐주시는 분이랑 아마 잘 되실 거고 네, 그게 그걸 막 너무 잘했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마음이 생길 리도 없고 그걸 못했다고 있던 마음이 수그러들지도 않을 텐데 만약에 어쨌든 그 이 기술을 한번 노리신다면 저는 콘서트는 비춥니다. 이 곡은? 네. 아. 콘서트가 노래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숨 쉬는 데도 없고 오히려 약간 좀 분위기가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되게 나긋한 노래가 좋아요. 나긋한 노래. MR 트롤 말아요. 안 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무반주겠죠? 네, 안 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기타를 칠 줄 안다면, 피아노를 칠 줄 안다면, 그건 좋죠. 잠깐만 하고 덜그럭덜그럭 노는 거. 그런 느낌. 아, 근데, 저는 지금 무슨 상상을 했냐면요. 네. 썸 좀 이렇게 잘 돼가고 있는데, 저기, 혹시, 뭐, 노래 해줄까? 그럴 거고. 분위기 너무 좋아. 네. 그래. 이렇게 됐어. 왜, 뭐, 그런 주제로 노래도 있잖아. 10cm 노래 중 그거 알지? 아, 콘서트 그거 할게요! 막 이렇게 너무 좋아, 알콩됐고. 잠깐만. 딱 틀었네. 따라라라라라라. 할게. 소리 지르! 그거 괜찮을까? 근데 그거를 확인해야 돼요. 그 상대방이. 네. 싸이 콘서트를 즐겨 간다, 안 간다? 예? 왜? 공연을 즐길 줄 아는 자와 어색한 자는 달라요. 아, 네. 그런 거를 좀 안 즐겨본 사람은 당황할 것 같아요. 소리 질러가 없어서 좀 무리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갑자기 왜 말 놓지? 네. 잠깐, 잠시만요. 권장윤 씨. 네? 지금 너무 또 인터넷 감성이에요. 우리 MBC 감성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제발 톤 높이지 말아주세요. 네. 그러면은! 저 오늘 사이버맨이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네. 그 노래 들어보자 한번. 아 네. 지금 많은 분들의 또 썸과 연애까지 영향을 미치고 또 권정열 씨가 실제로 너무 좋아하는 곡이기도 한 네. 바로 그 노래 무슨 곡이죠? 콘서트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갑자기 너 가리킨다. 마치 근데 다음 곡이 중요해 볼륨 높여봐 기억해
딱 거기 자리에 네, 네. 많이 넣어서 해요. 그치 그치 그치. 대학교 갔을 때 많이 하고 네, 네. 네. 관계는 연세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네. 네. 그 중에 가장 그 얼굴 빨개지는 단어. 그러니까 저도 막 너무 행복한 가운데 되게 이악물 구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스포츠 피읍주면서 후회했어요. 그냥 할 걸. 그냥 원래대로 할 걸. 그냥 너 하나 이렇게 할 걸. 바로 난 좋아. 바로 난 좋아. 난 좋아. 베스트 억지로 해도 난 좋아. 어쨌든 녹음은 남았으니까. 그리고 아, 밖에 관객분들도 정말 추운데도 진짜 재밌게 네. 들어주고 계시는 데 처음에 이제 뭐 몇 번 나오잖아요? 한 네, 네다섯 번 정도? 세네 번? 지를 수 있는 네. 소리 질러줘라는 네. 말이 나오는데 저희 제작진이 절대 밖에 소리를 안 열어줬어요. 저랑 아마 마음 통한 것 같아요. 네. 계속 여러분 소리가 처음엔 안 들어갔어. 마지막에만 소리가 열려가지고 네. 어 멋있었어요. 네, 멋있었습니다. 아, 멋졌네요. 자, 그러면은 스펀지 권정열 씨 함께하고 있는 스펀 고영배 지금부터 함께할 코너 진지 드셨어요? 이게 뭐냐면 진지한 얘기랑 진지 잡순 얘기 두 가지가 있는 코너입니다. 진짜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진짜 처음 들어요. 자, 먼저 진지 잡수신 얘기입니다. 네. 오늘 식사하셨어요? 아니. 어쩌다 좀 되게 연예인 같은 얘기했어요? 아니. 진짜. 열받는 얘기 말고 연예인 같은 얘기 꽃감 말고 아 왜 부시겠네요. 아니 아무것도 안 씹으신 거네 그러면. 안 씹었어요. 네. 여기 뭐 우리 그 스펀 우리 팬분들이 떡도 해주시고 했는데 좀 꼭 드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 먹어도 되죠. 아, 아 그리고 아 지금 말 나온 김에 네. 출연료도 드릴게요. 너무 감사해요. 스펀 한 장에 이렇게 나와주신다고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어? 그런데 저 팬분들이 직접 제작해주신 너무 잘생기게 나왔어요. 아무리 팬분이어도 이건 좀 그렇죠. 어느 정도 현실을 다 봐야 될 거예요. 팬분인데 아 너무 잘생기게 만들었다? 네. 저는 진짜 마음이 쏙 듭니다. 마음이 쏙 들만 하네. 너무 예쁘네. 그거 받으셨으니까 세션분들 출연료는 본인이 해결하시고요. 그런 것도 한정수량이라. 저희 내기에서 한 명 이거 가지게 해줘요. 여기에 사행증 넘지 마요. 닿지 마세요. 넘지 마요. 순수한 수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오늘은 아직 안 드셨고 정열 씨가 이제 팬분들과는 소통을 할 때 먹는 네. 얘기를 되게 먹는 걸 되게 중시하고 중시하죠. 좀 본인을 맛잘할 종류는 아닌데 네. 맛에 고집 있는. 편이랄까? 편협하죠. 편협하고 네. 먹는 거, 자기 좋아하는 거 되게 정확한 스타일이랄까? 네. 그래서 아마 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라면, 네. 평양냉면, 네. 카레, 네. 요거 사실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좀 추가된 게 있으시죠? 아, 우동 있습니다. 우동. 근데 우동 메뉴 자체를 그렇게 되게 좋아. 앞에 이 언급된 라면, 냉면, 카레만큼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우동까지 적어놓고 이 네 가지 음식을 보니까 라면, 냉면, 카레, 우동 보니까 네. 저희 아홉 살 다윤이가 확실히 입맛 따라잡습니다. 5년 안에 5년 안에 권정윤 씨 입맛 따라잡았거든요. 지금 어떤 거 좋아? 여기서 지금 라면 좋아하고 카레 좋아하고 우동 좋아하는데 냉면만 좋아하면 아 수준이 같아져요. 한 3년 남았네요. 3년 남았어. 아니 왜 이렇게 이런 거만 좋아해요? 아 그러게요. 근데 우동은 네. 아 그냥 어묵 우동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어떤 특정 식당이 하나 있어요. 그거 좀 특이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동이라는 음식을 포괄적으로 좋아하는 네. 게 아니고 그 집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네. 아... 우동인데 우동 안 같아. 되게 얼큰하고 이거 K 칭찬 그거랑 비슷하네요. 어? 그 진짜 그림 잘 그리면 네. 야 사진 같다. 아, 진짜 좋은 사진을 보면 야 그림 같다. 진짜 우동을 좋아한다면서 야 우동 안 같네. 야 이거 우동 안 같다. 좋아하는 K 칭찬 스타일이. 어 희한하네. 이거 신기하다. 너무 신기해요. 이거 몰라요? 네. 이런 거 몇 개 어, 그러네. 노래 보고 노래 안 갔다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인공지능한테 야 진짜 사람 같다. 아 그러네. 사람이 너무 똑똑하면 야 너 컴퓨터 같다. 그러잖아. 존재를 부정하면서 칭찬이 되네요. 되게 그렇지. 신기하고. 막 엄마가 밥을 해줬는데 너무 맛있으면 엄마 진짜 식당에서 파는 것 같다. 식당 가서 너무 맛있으면 어 역시 밥 같지 않아. 신기하다. 이게 K 칭찬 특징이거든요. 아, 네. 우동 안 같으면 좋아하시는. 아 그런 거. 팬분들이 이런 해시태그 이벤트를 하신 적이 있었대요. 샵, 권정열, 카레 말고 이것도 먹어봐. 아. 제가 그 샵, 권정열 그만날 생겼나 이런 거 보고 진짜 제가 탈퇴까지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만해야 되나 보다. 이런 게 눈에 띄다니. 저 고영배 잘생겼다 보고 탈퇴 한번 했었어요. 아, 못 견디겠더라고. 손이 안 견디더라고, 손이. 다, 그 세상사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그렇죠. 다 한 번쯤은 탈퇴하고 네. 싶구나. 근데 그래서 팬분들이 막 음식을 추천해 주실 거 아니에요? 네. 좀 팬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시도해봤다 하는 음식 있어요? 아 없어. 아, 죄송합니다. 저랑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랑 저의 팬분들이라면 진짜 뭔가 끈끈하고 좋은 기억도 많고 예. 진짜 많은 부분으로 이어져 있거든요. 아, 근데 식성은 좀 다르더라고요. 아, 정말 여기 눈에 배 보이는 정말 팬분들만 해도 숫자가 너무 많고 이분들이 다 일이 많은 음식을 이야기하셨을 텐데 네. 어? 난 우동 먹을 건데 고민을 해봐요. 아, 아 이거 맛있나? 이러고 아... 하지만 오늘은 카레 먹어야지.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특히 이제 저희처럼 공연을 자주 하는 팀들은 다른 지역의 공연가나 꼭 메시지 보내주시거든요. 여기 오시면 여기 꼭 가보세요. 아... 그것도 한 번도 참고해본 적 없어요? 아, 그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적은 있는데, 네. 그거는 진짜 접종률이 높더라고요. 높죠. 네. 어, 그거는 진짜 확실히 만약에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면. 그니까. 100%죠. 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 나처럼 오늘 처음 왔는데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보셔서 보내주신, 그거 잘 봐야 돼요. 아, 그쵸. 잘 봐야 된대요. 그거는 어쨌든 정보가 좋고. 그래도 그 정성 좋다. 그니까. 아, 너무 예쁘다. 아,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나의 음식관이 더 맞다. 나는 내가 잘한다. 한 번쯤 그러면 아 나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왜 10cm 소란이 소란데이가 있듯이 10cm도 텐텐절 있잖아요. 네. 음식 추천 받는 날을 한번 하는 거 이벤트. 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서 네. 뭐 지역을 정해주든지 오. 아니면 메뉴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1등 나온 음식을 제가 무조건 시도하겠습니다. 어때요? 오 안 땡겨요? 맛 없으면 어떡해. 소중한 할 낀데 맛없을까 봐. 아, 그 정도라면 뭐 여러분들이 포기하세요. 아 근데 재밌을 것 같아. 각자 먹고 싶은 거 각자 먹는 걸로 여러분들도 그냥 드시고 싶은 것 같아. 아니 왜냐면 네. 야, 이게 너무 길게 할 필요 없지만 네. 사실 카레도 저 한 식당만 좋아해요. 맞아. 예 네, 근데 자꾸 다양한 다른 동네의 카레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네. 나는 근데 그 카레가 그렇게 맛있으면 네. 옆에 동네 어디 다른 여기 카레가 정말 난리나 궁금하잖아. 안 궁금하죠. 저는 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인기 가수 아니면 그냥 고집쟁이신데 고집쟁이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어, 네. 노래를 만드시는 분이고, 네. 작사 작곡을 계속 하시는 분입니다. 네. 직접 자기 노래와 퍼포먼스 공연까지 직접 만드는 사람인데, 네.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할 얘기가 떨어져 간다. 나는 계속 할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가?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인상 깊었던 말 중에, 네. 얼마 전에도 직접 그 사석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처럼 가사를 적거나 노래를 많이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말을 하는 속도보다 뭔가 나에게 들어오는 인풋 속도가 더 빨라야 된대요. 권정훈 씨는 계속 지하 작업실에서 거의 모든 것과 차단하고 계속해서 작업실에 작업을 한다고 매달려 계시는 경우가 네. 많잖아요. 네. 좀 어떠세요? 이게 그 작업하시는 사람들 하는 분들마다 정말 다 다를 텐데 저는 사실 현재의 어떤 에서 오는 경험에서는 사실 그렇게 강렬하게 뭘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과거의 기억이 훨씬 더 강렬해요. 거기서 사실 영감을 많이 받죠. 곡을 쓸 때도. 죄송한데 지금 꼬르륵 소리 나셨거든요. 들어갔어요? 혹시 여러분도 들리셨나요? 안 들렸어요? 아,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네. 앞으로 밥 먹고 오세요. 진지래네. 그래서 사실 새로운 경험이 사실 전 그렇게까지 필요하진 않아요. 오히려 약간 광부처럼 네. 예전에 제가 갖고 있던 강렬한 기억들을 네. 더 잘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광부로 비유를 하셨으니 네. 광물도 고갈되잖아요. 광물이 고갈될 수 있지만 네. 제가 무슨 한 5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막 활동을 한 500년 하는 것도 아니고 훨씬 많아요. 살아온 시간이 있는데 그리고 또 또 그런 기억들이 특히 사람과의 어떤 관계와 또 마음 이런 거에서 비롯되는 기억이 가장 강렬한 시간이 살짝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쵸, 그쵸. 보통 학창시절이고. 네, 네. 그때는 무궁무진해서. 그러니까 물론 모든 곡을 다 그렇게 쓰진 않죠. 그러면은, 완전, 와, 나 진짜 고갈되어 가는가? 아니면은, 이러다 가사를 못 쓰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활동 연차가 이렇게 길어지면서, 잘 나오는 속도가 줄어들긴 했죠. 네. 이거 재밌는 질문인 것 같아요. 굉장히 소재에 집착하는 작사가잖아요. 네. 소재 자체가 번뜩이지 않으면 좀 착수하는데 망설이는 스타일이시고 이런 소재까지 생각해봤다. 이게 좀 어려운 게 나중에 쓸 수도 있게 될까봐 되게 망설여지실 텐데 네. 이건 너무 허무 맹랑해서 아마 안 쓰게 될 것 같아서 좀 공개해 줄 만한 나 이런 소재까지 생각해봤다 하는 거 있어요? 어쩌면 이게 진짜 스포가 될 수도 있고 아 이거는 진행될 것 같진 않고요 네. 그 지금 생각나 이런 점 많죠 네. 많은데 지금 생각나는 저희 소스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게 제목이 화장실이었어 근데 엄청 슬픈 발라드였어 그 화장실에서 운다였어 네. 근데 화장실이라는 소재가 네. 제 주변에서 다 들었을 때 네. 너무 지저분하네 그래. 기분이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만약에 그 굉장히 노래가 잘 나오고 가사가 정말 슬프게 써지면 그 무엇보다 슬플 수도 있겠다 강할 수는 있는데 네. 임팩트는 네. 뭐 기분이 안 좋아진다 아 그래서 그거는 염두하지 않고 있군요 네, 사장된 지 꽤 됐습니다 이제 사실 기억도 안 나요 저는 이건 놀면서 진짜 같이 했던 얘기지만 계속 남몰래 기다리고 있는 소스가 하나 있어 뭐죠? 노래방 소스 아 그거 장범준 씨가 하셨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보다 더 딥하잖아요 아 그렇죠 이거는 노래방 언젠가 진짜 할까봐 제가 더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 재밌는 곡이긴 한데 참신하긴 정말 참신하거든요 와 이거 성지될 수도 있겠다 만약 이게 나오면 그니까요 네. 노래방 잊고 있었어요 잊고 있었어요? 네. 언제 한번 다시 한번 끄집어내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쯤에서 라이브를 한 곡도 청해 듣고 네. 이야기를 나눌 텐데 아 이 노래를 제가 드디어 라이브를 듣는군요 저 이 노래 라이브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아 그때 같이 방송할 때
MR 라이브는 들어봤지만 네. 밴드 라이브는 처음 듣습니다. 어떤 곡이죠? 빅나티와 10cm가 함께한 딱 10cm만 미리 말씀드리는데 빅나티는 안 옵니다. 아 무슨 줄 빅나티 집에 안 오세요? 고기를 숙이시는 분들 몇 분 계시네요. 어, 아 지금 아 이 모양이 까비라고 까비라고 이 모양이 예예. 아 왜 안 왜 안 오지 나티? 아 네. 하지만 오늘은 안 오지만 오늘은 안 오지만 제가 빅나티 부분까지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10cm 밴드 라이브로 들어보시죠. 딱 10cm만. 빅나티의 부분 그 고난들 다 이겨내고 네. 마지막에 가사 틀리세요. 그러니까 네. 너무 후련했어.
방심했군요. 네, 방심했어요. 아, 모든 걸 이겨냈다는 생각. 네, 마지막에. 그거 틀리네. 그 빅나티 씨 부분에 네. 평소 하던 거랑 약간 숨을 다르게 쉬는 바람에 네. 뒤에 살짝 약간 잘 안 됐어요. 네. 이렇게 틀린 건 아니고. 네. 거기도 이겨내고 위기를 극복하는.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딱 와서 방심이 진짜. 네. 하지만 너무 멋진 라이브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멋진 밴드 여러분 너무 드립니다. 네. 우리 팬들과 또 멋진 무대 정말 멋진 곳에서 하는 콘서트 12월달에 있으니까 많이들 네. 해주시고 벌써 마무리를 점점 금방 이제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네. 네. 저희 프로그램이 스포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11월도 어느새 저물어가고 진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 거 스포를 쫙 처음부터 1월에 뭐 할 거고 뭐 할 거고 쭉 연간 계획 발표하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아무거나 말해도 되는 거잖아요. 대주대지 1월에 뭐 할래요? 1월에 리메이크 앨범 발매합니다. 1월에 리메이크 약간 감성적인 풍이에요. 좀 댄스 풍이신 약간 감성 네. 감성 리메이크. 2월은요? 2월 곡 작업 어때요? 2월에 보통 이제 아니 리메이크 앨범 활동 아 활동 네. 2월에 앨범 활동 들어가고 음악 방송 3, 4 두 개씩 2주? 2주로? 아니 30개 해외까지 나갈 거 음반 해외 포함 30개 네. 네. 3월은요? 3월에 이제 드라마 데뷔? 아! 드라마 이게 지금 대본 그 작가님 유명하신 분이 쓰고 계신 드라마 죄송해요 시트콤 남자셋 여자셋이 다시 리메이크 돼서 아 거기 어, 신동엽 신동엽이 들어와요? 아 제가 그 자리에 제가 들어와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들어와요. 아 남자셋 여자셋 네. 신동엽 형님 역할 리메이크로 맞아요. 3월에 그 런칭이 되고 4월은 뭐시죠? 4월 뭐하더라? 아 제가 들었는데 네네. 그때 승마 배우로 제주도에 한 달간 떠나신다. 아 맞아요 맞아요. 사실 저 세종인가. 세종 어떻게? 그건 내 분야 거잖아. 여기 스포항이니까 다 아는 거. 아 세종한 거 미리 못 만들어야 돼서 그거 미리 말 타는 거랑 활 쏘는 거랑 배워야 돼서 칼 쓰는 거. 네 칼 쓰는. 그래서 고고 차원에서 제주도까지 5월에는요. 5월에 네. 왜 자꾸 배우 얘기만 해. 5월에 이제 국가대표 국가대표 뭐야? 국가 축구? 네? 축구 선수로 하신다고? 네 아, 가만차게 한번 해야죠. 네, 국대 축구 감차로 아, 그 모집에 제가 이제 오디션을 보러 가서 네. 떨어집니다. 오디션 뭐 아 5월달에 그거 다큐멘터리 촬영 네. 떨어지는 네네. 다큐 촬영 OTT 서비스로 아 저희 작가님이 네. 진짜 이런 말씀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프롬프트 6월까지만 듣겠다 몇 개 남았죠? 지금 5월까지 왔는데 아, 몇 개 남았어요? 아 뭐가 몇 개 남았지 지금? 뭐가 몇 개 남았어요? 6월 이제 6월만 말하세요. 아 6월만 말하면 돼요? 네 이제 하나만 남 6월 진짜 성격 좋으신 분이거든요. 제발 6월까지만 듣자고 6월에 네. 토란의 고용대와 콜라보 앨범 트로트입니다. 타이틀곡은 다 함께 샤샤샤 리메이크. 아니 혹시 다 함께 공을 차차차 어 떨어진 기념으로 그 OTT 서비스에 나오는 그 아까 제 다큐멘터리 거기 마지막 크레딧 올라갈 때 이 노래가 공개가 딱 뜨는 거 같아요. 네. 다 함께 곰을 감아 차차차 감아 차차차 이짜 떨어진 거 와 좋다 네. 10cm 권효연 씨가 저희 스포한 고용부의 최초로 네. 월간 스포 내년 그러니까 상반기 네. 중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1월 달에 감성 리메이크 앨범 나올 거고요. 네. 2월 달에 그 앨범 활동을 도십니다. 네. 해외 포함해서 음방 30개 정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하루 쉰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3월 달에는 남자셋 여자셋 시트콤이 리메이크가 됩니다. 그 중에 신동엽 형님 역할로 김영 씨가 작품 들어가고요. 4월에는 2024년도에 런칭될
최종한 건 리메이크 드라마 그거 준비 차원에서 제주도에서 승마 연습 못 만들기 들어가고요. 5월달에는 축구 국가대표 선발전에 도전했다가 떨어지는 그 다큐멘터리 촬영이고, 6월달에는 그 OST 포함된 콜라보 그 트로트 앨범이 정확히 나온다는데, 네. 야 눈꽃 뜰 새 없이 바쁘시네요. 인생이 다 그래야죠. 팬분들이 워낙 원하시니까. 네. 진짜 팬분들이 원하는 활동이 단 하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요? 국가대표 축구 응원 진짜 많이 원하시지. 아, 그럼요. 네. 이분은 그동안 많이 올해 몇 년간 응원하셨던 분들이 많으니까. 딴 건 몰라도 요것만큼 꼭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네. 반대로 올해 안에 나 이건 조금 끝내고 싶다 하는 거 있어요? 올해 안에? 네. 어제 작업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되게 디테일하게 말할게요. 네. 콘서트 준비를 하다가, 콘서트 준비를 하면은 사실 곡 작업은 조금 뒷전이 되거든요. 아, 그쵸, 그쵸. 근데 그 작업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콘서트 준비를 하다가 심심해서 쳐본 기타에 심심해서 흥얼거려본 멜로디가 초대박곡이 나오는 걸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그건 재수 좋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올해 안에? 첫눈을 받고 싶다. 올해 안에 첫눈이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자,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여혁 씨랑 너무 고맙게 밴드까지 다 와주셔서. 네. 진짜 여러분들 깜짝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세상에 저렇게 인기 많은 가수도 수건 한 장 이렇게 오는구나. 하지만 그 수건이 보통 수건입니까? 팬분들이 직접 만들어주신 이 예쁜 수건 한 장이면 10cm도 온다.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들도, 우리 MC나 프로그램들도 다 수건으로 섭외를 하시면 되는 건데,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1주년 축하해주시고 멋진 라이브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끝곡은 아마 지금 흐르고 있을 거고, 네. 그 편하게 팬분들께, 우리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인사 해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지금 이게 듣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 또 와주신 분들,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공연 준비하고 있는데 열심히 잘해서 최고의 공연을 또 만들어 볼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죄송해요, 너무 축구 선수 같아서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다큐멘터리 한 장면 같아서. 네. 제 공연도 중요하고, 소라는 공연도 중요하고, 이 스포한 공연도 너무 중요하지만, 네, 또. 예. 또 한국 대표팀에 또 카타르 선전. 네, 기원하며. 잘한다. 네. 네, 정말 1주년 기념 게스트다운 멤버였습니다. 이런 아이템이 있을 줄이야. 아, 정말 멋지고요. 오늘 뭐 장난스럽게 얘기했지만 바쁜 와중에 이 스케줄을 정말 이 날짜 이렇게 잡느라고 조심스레 여쭤봤는데 정말 흔쾌히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10cm의 음악과 활동,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 있을 기념비적인 콘서트 정말 잘하시길.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한나주스 타면 이게 끝인사가 스포에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와주신 분들께도 끝인사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 감기 걸리지 말고 따뜻한데 어서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자, 한나주스 타면 외쳐주세요. 네. 여러분들 다 같이 외치자. 우리 여기 한나주스 타면 스포에서 죄송합니다 외치는 거예요. 우리 밴드분들도. 자, 시작! 스포에서 죄송합니다. 지금 하나둘셋이라고 보는데 시작으로 맞으겠어요. 여러분은 선물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선물이 있어도 원래 한 번에 이거 맞추면 선물 준비하려 했는데 아쉽게도 저보고 스포츠카 한 대씩 드리려고 했는데 허락됐습니다. 자, 하나둘셋 하면 하는 거예요. 네. 자, 하나 둘 셋! 스포츠!